안녕하세요.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 인사드립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삼성 뉴 SM5 차량을 준비를 해봤는데요. 이 차량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정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 뉴 SM5 가솔린 모델이고요. SA등급에 속하고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2006년식의 2006년 6월 28일 날짜로 최초 등록이 된 차량이고요. 주행거리는 약 143,2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. 색상은 흰색 차량이고 사고는 단순 사고 없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지금 120만원대에 너무나도 저렴하게 잘 나온 차량이고 총 이제 구매하는 비용 자체도 이제 2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제 부담없이 사기 좋은 차량이고요. 이 차량 이제 외관 상태 둘러보도록 할 텐데 일단 흰색 색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깔끔한 외관 상태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. 헤드라이트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니지만 백화 현상이 약간 껴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아직까진 복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휠 상태, 타이어 상태 정말 괜찮은 차량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, 그 다음에 앞도어, 뒷도어 쪽에도 큰 문제는 전혀 없고 뭐 문콕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뒤쪽 후면부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차량은 따로 후방 센서가 있는 차량은 아니고요. 그리고 지금 테일램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번호판 등 그리고 머플러까지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약간의 미세한 이제 좀 자세히서 보시면은 뒷범퍼에 약간 좀 살짝의 찌그러짐하고 흠집이 좀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조수석 쪽 뒤휀다 부분에 약간의 흠집 부분으로 인해서 터치를 해놨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도어 쪽에는 따로 문콕이나 흠집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관 상태는 마무리해보고 실내로 들어가서 이제 실내 상태하고 옵션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뉴 SM5 차량 운전석 열어봤는데요. 일단 흰색 바디에 이제 실내가 베이지로 이렇게 들어간 게 굉장히 희귀한 차량입니다. 그래서 실내도 이제 가죽 시트가 아닌 이제 직물 시트로 되어 있는데도 따로 크게 그렇게 오염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뭐 버튼들도 잘 들어가 있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핸들 리모컨 그 다음에 뭐 에어컨 열선 시트 이런 식으로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제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오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거나 그런 점은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. 뒷좌석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뉴 SM5 차량 120만원에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 차량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 부담없이 상담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차량 잘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